다음은 경과보고 및 대면보고가 있겠습니다. 경영장 나오셔서 보고 좀 해주시겠습니다.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고생 많으신데. 안녕하십니까. 저는 31회를 졸업한 재물을 받고 있는 최기복입니다. 2018년도 상반기에 총동문회 결과보고 및 재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 1월 13일 동문회를 송파문화원에서 있었고요. 또 지난 2월 20일에는 37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. 3월 5일에는 우리 학교 38회 모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. 또한 또 4월 19일에는 과천 간문체육운동장에서 최중재 교장 선생님과 재학생 및 졸업생 임원단이 참여하는 신동신 한마음 체육대회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또 6월 초에는 저 관악산 등산 모임이 있었습니다. 현재 재무 현황은 2월금 1,800만 원을 시작하여 올해 임원진에서 임원 회비를 걷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50년사 책 발행 기금과 현재 통장의 잔액은 1,700만 원 정도 입금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잠깐 말씀드릴 것은 37회 졸업하신 올해 2018년대 졸업하신 분들이 동문회비를 안 내신 분이 좀 많이 계세요.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 이상 졸업을 하셨는데 현재 저 동문회비를 내신 분은 25명밖에 안 되거든요. 이 해가 가기 전에 그 동문회비를 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야지만은 요 재물을 관리하는데 좀 소홀할 것 같고요. 이거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 2018년도 상반기 총동문회 결과 보고 및 재물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. 재물인데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네.